2023년 64세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. 64세. 아, 경자생이에요. 쥐띠죠.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할 때예요. 올해는 건강상에 그동안 내가 뭔가 좀 미루고 좀 석연치 않게 아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수가 좀 잦아질 수 있다. 그러므로 이제 주위에 가족들이나 옆에 나를 이제 챙겨주는 그런 분들부터 걱정을 끼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재물이나 뭐 재물이 금전이죠. 금전적으로 뭔가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좀 사나운 수가 재물의 손재수가 좀 들어올 수 있으니 너무나 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올 가을 지나면서 겨울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시국으로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경자생이신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 좀 주의를 요하도록 한다.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.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다방면하게 끼가 많고 재주가 많으십니다. 예, 여기저기 다방면으로 그렇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너무나 안정적인 이신 분들도 많고 인정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근데 이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될 거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할 나이에 접어들어서 아마도 올해 들어오는 삼재바람이 좀 안 좋다. 근심 걱정이 좀 많이 따를 수 있다.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뭔가 발자취들을 다시금 잘 되돌아보고 계획하셔서 내년을 또 맞이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건강상의 유의, 재물에도 좀 손재가 있을 수 있고 좀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아주 가장 좋은 기운은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분이신들이 많지만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예, 퇴직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가지 걱정이 아니라 이 걱정 저 걱정이 좀 개면연에는 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. 네. 경자생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 있어요?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건강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올해는 건강상의 문제가 여기저기 툭툭툭 하고 여기가 안 좋다 저기가 안 좋다 이제 자꾸 이제 툭툭 드러나죠.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도 경자생이신 분들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두 다 뭐 경자생이 아니신 분들도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지만 올해는 이제 개묘년 한해고 개묘년의 경자생은 좀 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경자생분들 금전은 좀 어떨까요? 금전운도 어느 정도 올해는 들어왔다 나갔다 좀 그런 게 좀 불안정적이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내 창고 내 통장을 잘 챙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나가는 것도 많고 또 들어올 때는 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들쑥날쑥 좀 불안정하게 금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